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은 기아 타이거스와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스 두 팀 간의 시즌 10번째 맞대결. 1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2번 타자 3호수 허경민, 3번 타자 우익수 켈리 라모스, 4번 타자 포수 양의지입니다. 5번 타자 지명타자 김재환. 7경기 39와 3분의 2이닝 1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3 평균 자책점. 1번 타자 유격수 박찬호, 2번 타자 3루수 김도영, 3번 타자 우익수 나성범, 4번 타자 지명타자 최용우입니다. 5번 타자 좌익수 소크라테스 브리토. 시즌 12경기 7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7승 1패 1.48의 평균 자책점. 이게 특히나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더더욱 중요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원아웃입니다.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양석환 초구를 받아칩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단장 넘어갑니다! 양석환! 기선제압의 솔로 홈런! 1대0으로 두산 베어스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양석환 선수에게 제가 내일 선수의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공격 방법은 아니고 스위퍼가 너무 많이 휘어져 나가서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 양석환 선수는 그 어려운 거 헛스윙 오케이 인정하고 투심 패스볼을 공략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2구째로 만나 김재호입니다. 오! 이거 몸쪽으로 붙인다는 것이 몸쪽 몸에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피칭은 변하고 받아쳤습니다.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 던지지 못합니다. 일단 선행주자 먼저 처리됩니다. 오늘 3일 만에 선발 출장 선발로 다시 복귀한 이우찬 선수입니다. 2구째로 맞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 2루까지 2루까지 조수행 오 2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 바깥쪽 원바운드 2루 주자 3루까지 한 베이스 더 이동을 합니다. 또 3루까지 내닫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가 됩니다.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투카타 마침 타고 2루 우익수 2루 2루 우익수 오, 오. 김선빈 선수가 이번에 또다시 잡았습니다. 낮은 공 파울팁 파울인가요? 아, 느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아, 일단은 양의지 선수가 빛 속에 공을 보고 왔는데 네. 그리고 지금 박찬호 선수 눈치 봤잖아요. 혹시 확인하나 안하나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의 특징이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마실 것도 먹고 이제 그것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파울 타고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절대적인 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피하시라는 거죠. 우익수 방면입니다. 우익수 라모스가 이동을 하면서 박찬호를 타구로 처리합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원볼 로스와 2구째로 만난 김도영 강한 타구 잡아당깁니다. 3루간 빠져나가는 좌전 안타 김도영 20개의 도루를 김도영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키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김도영 3루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와 3루 3볼 원스라 강한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중전 적시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승부를 빠르게 원점으로 돌립니다. 기아 타이거스 점수 1대1입니다. 정권에서는 팀 내 가장 정확한 타자예요. 결국은 공 4개를 모두 골라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까지 소크라테스 브리토 모든 루가 들어찹니다. 짧은 타구가 나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선택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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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1루에서 세이브 그 사이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바로 역전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 2대1입니다. 아,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원심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말로 풀 카운트 높이 떴습니다. 1루 쪽 파울 지역 1루수 오! 잡았습니다. 와! 양석환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그야말로 팀을 알칸타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양석환이었습니다. 선취 득점. 그러나 기아 타이거스가 그 다음 공격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정수빈 번트를 대었습니다. 키스펀트 성공하는 정수빈 1루까지. 초구 1루 맞고 굴절. 2루 잡아서 1루에서 1루에서 헤드 슬라이딩. 1루에서 세이브. 타자 주자 올 세이브. 원아웃 주자 1루와 1루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네. 자, 아주 강한 타구였는데 이제 서건창 선수가 캐칭이 안 되면서 자 1루에서 아주 방망이 부러지면서 좌익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달아 홈까지. 정수빈 홈까지 들어오면서 승부는 또다시 원점. 점수 2대2입니다. 자 양의지 선수 다시 한번 네일 선수의 투심 패스볼에 방망이가 많이 먹혔는데 정말 행운이 좀 따르면서 좋은 코스로 떨어지는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몸쪽 바짝 붙는 공이었고 타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타격이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더블 플레이!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스위퍼일지 아니면 투심 패스볼을 갈지.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양석환 연타석 홈런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스위퍼를 선택한 기아의 배터리인데 양석환 선수가 그걸 와 잠실 야구장 좌측 패스 관중석 상단에 떨어뜨리는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네요. 균형을 무너뜨리는 솔로 홈런 양석환. 3대1로 두산이 다시 앞서나갑니다. 점수 3대2. 어떤 군종을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많았던 수싸움이었습니다. 2루 처리하지 못합니다. 조수행 중전 안타 1루까지. 첫 타석은 2루 뚜껑이었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까지. 또다시 한 베이스 더 가는 조수행입니다. 4구째 남았습니다.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에 방망이 따라 나가는 이유찬. 점수는 3대2로 두산이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투수 원바운드. 투수 잡아서 1루. 연타석 홈런이 터지면서 한 점을 두산 베어스가 다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 김도영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김도영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김도영 돌립니다. 동점 솔로 홈런. 2구째 약간 높게 형성되는 알칸타라 선수의 빠른 공인데 야 이걸 잠실 야구장 좌중간 정말 깊은 곳으로 넘겨버리는 바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홈런을 날리네요. 시즌 16번째 홈런, 천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김도영이 돌립니다. 풀카운트 최영호 바깥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볼넷 원아웃 주자는 일로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타구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최영호는 3루까지 홈까지 홈까지 돌립니다. 최영호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역전의 성공. 점수 4대3. 세 번째 타석 높이 뜹니다. 유격수가 움직입니다. 유격수 2루 오 유격수 오 어렵게 어렵게 지금은 뜬공 처리합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때는 서건창 선수입니다. 서건창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잘루 3루. 그러나 기아 타이거스가 이번에는 역전을 가져갑니다. 33경기 29와 3분의 1이닝 2승 10.
홀드 2.15 평균 자책점. 강한 타구 중전 안타입니다. 이거를 꼭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루 옆을 빠져나갑니다. 김도영은 2루 돌아 3루까지. 나상범의 우전 안타. 무사주자 1루와 3루. 파울팁 삼진 아웃. 강하게 강하게 가면서 자 지금은 강한 타구 2루 맞고 굴절 3루 주자 홈까지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 사이 김도영은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기아 타이거스가 더 가져갑니다. 점수 5-3입니다. 유격수 이번에도 맞고 굴절 2루 2루에서 2루에서 이번에는 세이브 이번에는 세이브. 두산은 연속해서 내야에서 아쉬운 수비가 나옵니다.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볼 옆으로 튀었습니다. 1, 2루 주자 한 베이스씩 더 이동을 합니다. 주자는 2루와 3루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밀어냅니다. 1루키 넘겼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두산 베어스. 유격수 방면 유격수 1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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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있는 세이브. 유동현 선수가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 2루에서 볼 빠져나갑니다. 3루까지 3루까지 내놨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 정수빈. 주자는 3루 투수옆 중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로 홈까지 불러드는 허경민. 점수 한 점차 다시 두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투수를 교체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2승 3패 8홀드 2세이브 5.16의 평균 자책점. 1루 옆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강한 타구입니다. 1루 주자 허경민 3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양이지 초구 걷어 올립니다. 높이 뜹니다. 중견수가 달려 나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김재광 초구 볼 빠졌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1루 주자는 3루까지. 점수는 5-5 승부는 또다시 원점. 점수 5-5입니다 2승 2패 7홀드와 2세이브 2.81의 평균 자책점.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2승 4홀 1세이브 2.86 평균 자책점. 원볼 투수와 잡아당겼습니다. 약간은 막혔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 낮은 공 방망이 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찬호. 그 사이 1루 했던 주자는 2루까지 네. 빈틈을 놓치지 않고 2루까지 가는 최원준입니다. 몸쪽 결국 김도영은 볼넷으로 1루까지. 5승 4홀드 2.56의 평균 자책점. 2구째를 맞는 나성범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헛스윙 1루 주자 1루에서 오.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최원준은 3루까지 투아웃 주자 1루와 3루 바깥쪽 1루 주자는 2루까지 풀카운트. 낮은 공 투까지 맞췄습니다. 중견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타이밍을 빼앗기고만 나성범 선수입니다. 4구째를 맞는 양석환. 낮은 공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양석환 선수입니다. 다시 몸쪽 헛스윙 삼진 아웃. 3볼 로스트 와 정재현 투수 코치는
고민을 하네요. 아,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어요. 시즌 32경기 28이닝을 던졌고 1승 2패 7홀드 5.14 평균 자책점 투앤투 다시 스타트 끊었고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조수행은 이미 3루까지 가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와 3루 노멀 투스라이 바깥쪽 1루 주자는 2루까지 더 이상 견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자 결국엔 잘 떨어뜨렸네요. 포유하는 장현식 투수 옆 중전 안타입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를 기록하는 소크라테스 브리터 오늘 4경기 32와 3분의 2이닝 1승 9 세이브가 있습니다. 1.90 평균 자책점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을 열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 주자 스코어링 포전까지 노벌 원스트라이 2구째 3루 정면 3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 5-4-3 더블 플레이 전민재 선수 수비로 먼저 들어가고 첫 타석이 되겠습니다. 2구째로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두산 배웠습니다. 걷어 올립니다. 높이 튑니다. 유격수 3루 모두 움직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4-6-3 더블 플레이 오늘 이 승부 9번의 이닝으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 아이디어 좋은데요 아주. 1루 옆을 강하게 빠져나가는 타구입니다. 깊숙한 타구입니다. 2루까지 가지는 못하는군요. 번트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트는 됐습니다. 2루 던지지 못합니다. 타자 주자 선택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견수 처리 2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볼 투스라 3루 땅볼 3루 주워들어서 1루에서 아웃되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지금은 타구가 완전히 막힙니다. 2승 1패 18세이브가 있습니다. 2.42의 평균 자책점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 깊숙한 곳까지 타구가 흘러들어갑니다. 양석환은 2루까지 단숨에 원아웃 주자는 2루 스코어링 포전까지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조수행을 1루로 그냥 걸어내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루가 꽉 들어차게 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 잡아서 홈에서 아웃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세이브 힘든 상황이 맞아요. 지금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파울 지역 3루 잡았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1승 1패 6세이브가 있습니다. 5.40 평균 자책점 2루 옆을 빠져나갑니다. 1, 2강을 빠져나가는 우전 안타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까지 소크라테스 브리토 오 바깥쪽 많이 벗어납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1승 1패 2홀드가 있습니다. 4.20 평균 자책점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더군요. 맞아요. 네.
밖에 튀어오릅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1루 주자 2루 2루까지 초구 맞습니다. 초구 밀었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1, 2루 주자 한 베이스씩 이동 무사 주자 만루가 됩니다. 1승 4홀드 1.44의 WHIP 2.70 평균자책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몸에 맞는 공 몸에 맞는 공 몸에 맞는 공으로 밀어내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야 이렇게 이 긴 승부 이 승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양팀 15안타에 16안타에 사사구도 많았고요. 정말 많은 잔루를 남긴 경기였는데 자 결국에는 만루 상황에서 몸에 맞는 끝내기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